존경하는 일동면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년 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경기도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표를 달라고 했던 그 4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동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덕으로 인해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2년 전에 우리 최춘식 의원님을 모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동 면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최춘식 의원님에게 표를 몰아주셔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지역 구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9일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그 대통령 후보를 우리 윤석열 후보를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또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김창균 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3차 접종을 하고 3차 접종을 한 사람을 방역 패스, 식당 여러 곳에 들어갈 때 방역 패스를 꼭 해야지 들어가게 강제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방역 패스를 해서 우리 코로나 감염자가 줄어든다면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우리 정부에서 또 국회의원께서 누구 하나 제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춘식 국회의원께서는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방역패스 반대에 관한 또한 소아 청소년 강제접종 반대 운동을 벌리는데 전국 학부모 연대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우리 최춘식 의원을 다음 차차기 대통령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난리도 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300명 중에 국회의원 한 명, 한 사람 이 방역에 대해서 고생해주고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학부모들이 난리들이 났습니다. 우리 최춘식 의원께서 그만큼 열정과 힘을 다해서 방역 패스 반대 운동을 벌인 결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이번 10대 공약에 방역 패스 강제 반대를 공약에 놓습니다. 이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자리 최준식 의원님 어디 계시죠? 아, 일로 올라오세요. 아니 왜냐면 이거 대통령만 지금 하다가 우리 의원님이 묻힐까 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 계시네요. 일로 올라오세요. 아유, 잠깐 보세요. 자, 이런 어려운 법안을 내놓고 온 국민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투쟁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10대 공약에 방역패스 반대 공약을 넣을 정도로 이렇게 큰 법안을 만들어주고 공약을 만들어주신 우리 최춘식 의원님께 면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역패스에 대해서 이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콘천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방역패스 반대를 왜 하는지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유세단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경기도가 1380만 명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경기도지사 각 부서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경기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법인카드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는 우리 경기도지사 월급 말고 도지사 수행하는데 열심히 되라고 준 법인카드인데 이거를 사모님께서 소고기 사 잡수시고 소박 잡수시고 닭백숙 잡수시고 혼자 먹으면 1인분이면 되는데 10인분씩 먹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여러분 대통령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르짖는 그분이 사모님한테 카드를 줘서 소고기 사먹고 초밥 사먹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망합니다. 여러분, 3월 9일 날 반드시 우리 깨끗한 윤석열 후보로 대통령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시기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3월 9일 날 윤석열 후보를 일동명민께서 압도적으로 당선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